안녕하세요. 막막디딱 시간입니다. 막상 하려면 막막하고 디테일에서 딱 막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오신사입니다. 자, 오늘은 방에 실리콘 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외벽 쪽하고 접하고 있는 벽인데요. 이 전원주택은 다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외벽을 잘 마무리하고 마감을 했어도 뭔가 어디 작은 틈이 생겨가지고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닐 가능성이 생겨요.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실 외기하고 내부에 있는 에어컨 기계하고 연결한 호스를 벽 중간에 해가지고 벽을 바깥으로 뽑았는데 그 바깥으로 나가는 호스하고 벽하고의 마감이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 작은 틈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일단 그 부분은 막긴 막았는데 중간에 뭐 벌레가 그 전에 들어와서 이런 데로 조그마한 벌레들이 다니는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 틈을 실리콘으로 다 막으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실내용 실리콘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런 총을 따로 사야 되고 실리콘을 사면 요 앞에 노즐은 같이 주거든요. 근데 이제 집안에서 쓰는 거하고 밖에서 쓰는 거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, 자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우리가 흔히 보통 실리콘으로 많이 쓰는 백색 이런 걸 쓰면 눈에 띄겠죠. 그래서 투명을 찾을까 했는데 투명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반투명이라는 걸 구했습니다. 그걸로 한번 이거를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. 몇 번 해보긴 했는데. 자, 각도를 잘 맞춰서
거기? 왜 이 지경이야? 색깔이 무슨 반투명이라기보다 이건 너무 하얀데 꼴 보기 싫은데 이게 또 마르면 좀 낮을래나? 그러네 좀 튀네. 응.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다. 생각보다 반투명이 좀 눈에 거슬리긴 하네요.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다 걷어버리고 나중에 투명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제가 해보니까 이거 손으로 다시 좀 꽉 눌러서 짜니까 훨씬 보기는 좋아지네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손가락으로 걷어내니까 훨씬 낫네요. 아무래도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기 싫은 건 눈에 거슬리죠. 아 훨씬 낫네요. 아 못 잡겠어. 못 잡겠어? 최대한. 이 손가락으로 했어? 걷어내니까 훨씬 낫지. 어 깔끔하네. 에이, 훨씬 좋네. 안 보이네. 덜 보이지? 안 보이는 게. 아, 이 정도면 안 보이는 거지. 됐어. 잘 됐네. 그럼 이렇게 닦아내도 돼? 어, 그 속까지는 안 다니까, 지금. 어차피. 아, 그런 거야? 그렇게 쥐고 있잖아. 냄새 안 나?